224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인데 제가 오늘은 문제를 다안 풀고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질문하시면 되고 오늘 끝내고 빨리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사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도 계속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형태 사신 문제 다음 주에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신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진도를 끝내겠습니다. 다 풀지는 않더라도 자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매수 신청들이 한 문제에 시험에 나오는데 경매보다 오히려 더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예,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보수라고 용어도 보수라고 다 바뀌었죠. 옛날에 수수료였는데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즉 개업공개사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서브노트에 보면은 매수 신청들이 할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서브노트. 서브노트 135페이지에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기업부터 CEO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디귿에 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서브노트에 28회 출제됐다고 적어놨잖아요. 그 지금 224페이지 76번 보니까 28회 문제 나왔잖아요. 기출 문제. 그다음에 3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게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휴업은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고요. 폐업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이렇게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도 아니고 서명 및 날인도 아니고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이걸 해석을 미신지 또는인지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냥 그대로 서명날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또는도 아니고 및도 아니고 그냥 서명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옳은 것입니다. 77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반드시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하죠. 소위 중개인도 안 됩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 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수 있다.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법인의 임원도 안 됩니다.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임원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개 사안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네,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맞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했는데 항고 소송 대리는 안 돼요. 대리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 이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서브노트 13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는 게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자수니 매수 신고, 매수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대행할 수 있어요. 항고 소송 대행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78번입니다. 78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1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부도 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맞는데 지금은 이게 임대주택법이 없어졌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 임대주택법입니다. 구임대주택법입니다. 4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서브노트 138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기억에 동그라미 A번부터 D까지 4개를 설명해야 됩니다. A에 보니까 138페이지 밑에서 한 13번째 줄에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B번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C번에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거기 25회 때 출제됐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D번에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네 가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확인 설명해야 될 게 9가지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세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됩니다.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될 수 없다 했는데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다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예, 7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가 없다고 했어요?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이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그건 변호사가 할 의무입니다. 2번, 이 규칙상의 업무 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정지는 6월 이하죠. 근데 이거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3번이 정답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도 할 수 없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중개업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는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매수 신청 대리인 전부 서명 또는 날인 및 날인 아니고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만 돼 있어요.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227페이지 80번입니다. 79번은 답 3번이죠. 80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등록 관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보면 동그라미 12번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11, 12번 11번은 중개업과 관련되는 거고 12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탁금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보면은 교육제도 5가지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하고 중개 실무 교육하고는 별도의 교육이죠. 그래서 중개 실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매수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예, 경제적 가치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거 네 가지. 자, 그래서 답 4번입니다. 8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이다에 소위 중개인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못한다 이 말이죠. 2번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 소송대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도소송, 항고소송, 배당이의소송 안 된다. 3번 폐업신고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갑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 우리 서브노트 한번 찾아볼까요? 스스로 폐업을 한 경우는 3년간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브노트 136페이지 동그라미 밑에서 한 13번째 줄 동그라미 5번 등록의 결격사유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폐업신고로 인한 중개업을 폐업해가지고 중개사무소를 폐업해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됐다면 제지해가지고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갑은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예,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 5번 갑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82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금지행위고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3번 다른 개업공개사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4번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는 행위 다 안됩니다만은 5번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는 대행할 수 있죠. 대행할 수 없는 게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83번 기일변경신청 이것도 재판 절차니까 안됩니다. 재판 절차에는 대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일변경신청, 명도소송, 항고소송, 배당이의소송 답 2번입니다. 83번 8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한 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보수와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임원이 출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 5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5번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매수 신청 내리는 문제 전부 다 풀어봤어요. 예, 여기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85번에 틀린 것은 1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출제됐던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기출문제에 똑같은 게 맞습니다. 폐업했기 때문에 스스로.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하고 본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면 둘 중에 한 명은 1등 할 수가 없죠. 그럼 대리인 그 본인으로서 또 하면 안 되겠죠. 대리 행위를 하면서. 맞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는데 보존할 의무는 없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모두 없다. 4번 소속 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없다. 매수 소속 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 없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다. 하려면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한 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답 4번이고요.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책은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를 미리 9월 달에 할 걸 미리 한번 연습으로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어떤 분들이 동형 모의고사가 뭐냐 이렇게 하던데 동형은 같을 동자 실제 시험하고 형태가 똑같은 모의고사다 이 말이죠. 동형 같을 동자 형태가 같은 모의고사다 이 말이에요. 실제 시험하고 40문제. 오늘 원서 접수 끝났는데 인터넷에는 보니까 마지막 날 하려고 하다가 집안 일이 있어서 급해서 24시간 12시까지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6시에 끝났다. 어제 6시에 끝났죠. 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 그 못하신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미루면 안 되겠죠. 미리 미리 하셔야 돼. 마지막 날 하면 그 학교도 원하는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거짓 1번 문제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맞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5번에 1, 2, 3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55번 즉 55번에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절대적 등록 취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합니다.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금지행위입니다. 11번에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는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는 3년에 3000만원.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를 할 수 있고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정지 사유다.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지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니죠? 임대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대상물 교환을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그게 아니고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도 없고 징역 벌금도 없고 100만 원 과태료도 없습니다. 7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시험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서 100만 원 과태료를 받았다 하면 맞는 말이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5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연수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시험에도 그렇게도 출제됐다고요. 거짓된 은행을 하여 1,1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건 X고요. 투기 조장해가지고 1,2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건 O죠. 투기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렇게도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기출문제. 9번.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자격증과 관련되는 것은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10번 공인중개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로서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실무 1번은 잘 안 나옵니다. 실무의 범위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계약체결까지를 일반적으로 실무라고 합니다. 1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2번, 3번 이런 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한 10년에 한 번씩. 2번은 우리 중개계약은 불효식 낙승계약입니다. 모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라 하더라도 불효식 낙승계약이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은 있고 단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뿐이에요. 효력은 있어요. 불효식 낙승계약이니까. 민법도 다 불효식 낙승계약입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따라서 민법에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X죠. 취소, 철회 이런 거 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명문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4번 독점중개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 의뢰하는 계약 형태로 일단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의뢰받은 내용의 거래계약을 누가 성립시켰느냐에 관계없이 독점중개계약을 한 개업공개사가 그 중개보수를 받게 된다. 이번에 올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 이거 출제됐습니다. 중개계약의 종류 그리고 법인의 겸업제한 금지행위 이렇게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에도 나오는 거죠.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공인중개사법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고 등기법도 나오고 그래요. 다른 법 민법도 나오고요. 한 8문제 정도가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이나 부동산학 개론 이런 거는 100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잡단계 이것저것 다 나오니까. 우리는 쉽지만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 했기 때문에 어렵겠죠. 이런 거 나오면 중개계약 나오면. 5번 전속 중개계약은 독점하고 다른 점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실비 소요된 비용을 받는데 비용의 한도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준다. 공동중개 6번은 공동중개란 개업공개사의 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센터 등의 중개를 의뢰하면 두 명 이상의 개업공개사들이 공동활동에 의해서 거래 알선하도록 하는 의뢰계약이다. 순가중개 7번은 순가중개는 입금가 7억 입금가 10억 이렇게 인정작업이라고 하죠. 현업에서 그래서 10억 초과해서 팔면 초과된 부분은 개업공개사님 중개보수로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다만 이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중개사법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인지 받기로 약속만 한 건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8번 8번이 아니고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1번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서권, 점유권, 특수지역권 이런 거는 등기부에 기재 안 되니까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2번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이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문 형태뿐만 아니라 단문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분묘기지권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장례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거나 평장 또는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분묘로 인식할 수 없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거나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봉분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4번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묘지 설치 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그러면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매장 기간은 최대 60년밖에 안 됩니다. 6번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가 총 합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7번은 시, 구, 읍, 면장한테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됩니다. 군수액서죠. 시, 구, 읍, 면장입니다. 8번은 금폐율 용적률은 시, 군, 조례입니다. 시, 군, 조례. 그 다음에 9번 확인설명서 시설물의 상태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실제 권리관계 요건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0번에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는다고 했죠.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때는 4페이지 계약금의 성질은 양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등기필 정보도 봐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돼 있죠. 등. 주민등록증만 보면 충분하다 하면 X입니다. 3번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4번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5번 그 다음에 총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거나 또는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6번 필지 매매냐 수량을 진행하는 매매냐 이게 문제인데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단지 공부상 표시된 면적을 그대로 이기하여 몇 제곱미터로 기재하였다면 이것은 단지 토지를 계약서에 특정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실제 측량 시 부족한 면적에 대한 대금 감액을 조정할 수 없다. 즉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표시 그다음에 필지 매매냐 이건데 대체로 필지 매매로 인정한다고요. 단지 1제곱미터에 얼마, 100제곱미터에 총액 얼마 이렇게 적었다더라도 그게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필지 매매라고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고 그 확실하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면적이 부족하면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적으면 확실하겠죠? 7번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면 계약이 확정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다만 8번에 합의 해제나 약정 해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가능하다.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안 내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가능할 수 있겠죠. 9번 잔금은 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므로 등기 이전이나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래 동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선이행을 하고 있죠. 원래는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잔금 지급하는 게 동시행입니다. 10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등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을 수 있습니다. 집 팔았는데 위에 지붕에서 막 물이 다 새고 이런 거 6개월 안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일찍 오셔서 좀 풀어보시고 바로 해설합니다. 저는 시간 되면.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